で、さっきイタリアから帰国したばっかなんだけど、今すぐ見せろって聞かないんだよね。さっきイタリアから帰国したばっかりらしくて。なんとかして。いや、それが普通なんですよ。なんかイタリア人なのに情熱に欠けるっていうか。イタリア語できるの？いや、まあ日常会話程度なら。すごい。いや、そんな大したことないですよ。立場をわきまえなさい。こんなことやるだけ無駄だよ。私には真似できない。자막없이영상보셨는데요지금부터는한국어자막확인하면서내용보도록하겠습니다여기에서는과거형플러스바까리라는형태가중요합니다여러분들이눈으로보시기에는과거형플러스바까리마까리를찾을수없으실텐데요내용에서는바까라고되어있습니다이부분이죠원형을말씀드리면마까리이지만회화체에서는마까라는표현많이씁니다동사의과거형플러스마까리는뭐뭐한직후다막뭐뭐했는데라는의미이고요회화체에서는발음마까라는표현씁니다지금막밥을먹었어라고이야기하고싶을때는요食べたばかりなんです또는食べたばっかです라고쓸수있습니다今すぐ見せろって聞かないんだよ이문장에서는見せろ는명령형이죠見せろって때는회화체입니다또라고보시면되고요보여줘라고사나이직역하면듣지않는다라는뜻이에요아무리말해도듣지않아어떤의미일까요계속생떼를부리는거죠사람이이야기를했지만그말이안들리는척해요그러면서계속내가원하는걸이야기합니다이게바로생떼또는억지라고할수있죠지금바로보여달라고내말을듣지않아억지를부리고있어생떼를쓰고있어이런의미로쓰시면됩니다さっきイタリアから帰国したばっかりらしくて여기에서도마찬가지로과거형플러스바까리인데요예순바까리그대로발음하고있습니다회화체라고해서무조건바까쓰는거아닙니다사람에따라서과거형플러스바까리쓰는분있고요과거형플러스바까쓰는분있습니다여러분들은다양한문형다양한발음다양한형태에익숙해지셔야회화하실때도움이될겁니다나시이는요뭐뭐한것같타라는양태추측이죠그중에서도여러분들소다요다라시미타이굉장히헷갈려하시는데요소다같은경우에전문아닙니다양태추측의소다인경우에는요어떠한근거가없습니다오로지여러분의느낌감을믿고그럴것같아라고말하실때는소다이고요요다미타이는같은문형이라고볼수있습니다요다는문법이고요미타이는회화체입니다이런경우에는어느정도는근거가있습니다하지만그근거가객관적이지는않습니다예를들어서여러분들이길을가다가사람들이줄을아주많이선가게를봤습니다저렇게사람들이줄을많이서있으면저기는분명맛집일거야어느정도는근거가있지만그것이완벽하게들어맞진않죠그날그곳에서행사를했을수도있고또는유명한연예인이왔을수도있어요그렇기때문에그근거가 100% 정확하다고볼수없습니다이런경우본인이생각할때는어떤근거를가지고얘기했지만그근거가아주객관적이지는않습니다라시같은경우에는근거가굉장히명확하고요 100% 는아니지만굉장히신뢰도가높습니다예를들면어떤가게를보고저가게 SNS 에서최근에굉장히핫해그래서맛있을것같아또는저가게굉장히유명한맛집프로그램에나왔던곳이야틀림없이맛있을거야이런경우에는라시입니다그래서여러분라시는양태추측보다는사실은전문들은이야기와헷갈려하실수있어요저기맛있다던데라고말하는거거든요사실지금이문장에서도조금전에이탈리아에서막귀국했다고하더라고들은이야기잖아요들은이야기를그대로전달하는거예요그렇지만전문과다른건귀국했대가아니고요귀국했다는것같더라고이런뉘앙스예요여러분구분하실수있으시죠한국어에서그사람이귀국했어라고말했어라는것과그사람이귀국했다고하는것같아이두가지의한국어는다른뉘앙스를가지고있습니다여러분이부분잘구분하시면좋고요라시같은경우에는추측양태이지만오히려전문들은이야기를전달하는것과조금헷갈릴수있습니다왜요그근거가매우객관적이고
공신력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똑같이대. 여러분 이 문장은 그냥 통으로 외워두시면 돼요. 난 똑같이대. 시대는 해봐 라는 뜻이죠. 난 또가 어떻게든 뭐든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어떻게든 해봐, 뭐든지 해봐, 이 상황 좀 해결해봐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는요. 난 똑같이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소리가 후츠난데스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후츠겠죠. 후츠라는 거는 한국어로 직역하면 보통이라는 뜻인데요. 일본에서는 보통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평범해, 그냥 일반적이야 라고 말하고 싶을 때 후츠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아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도 후츠입니다. 그냥 그래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후츠라고 말하는 일본인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사이킨 더 요즘 어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내 대답은 후츠라고 하며 평범해, 그냥 그래, 일 없어, 매일 똑같아 라는 뉘앙스로 말하고 싶을 때 후츠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후츠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 이해가 되시겠죠? 뭔가 이탈리아진 나노니. 여기에서는 난가 라고 할 때 한국인들이 어떤 대답을 할 때 아니 그게 말이야 라고 하는 습관이 좀 있죠. 일본인들도 난가 라고 할 때 아 뭔가 말이야 그게 말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난가 앞에 많이 붙입니다. 이탈리아진 나노니, 너니는 뭐뭐인데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인데 조네츠니 카케르っていうか. 여러분 여기에서는 요네츠라는 단어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한국의 열정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네츠조입니다. 그런데 일본어에서는 네츠조라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정적이다, 정열적이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요네츠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문형은 니 가케루입니다. 가케루는 결여되다, 부족하다 라는 뜻이에요. 한국어에서는 무엇무엇이 부족하다, 무엇무엇이 결여되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일본어의 가케루는 니라는 조사를 데리고 다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어떠한 부분에 결여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열정이 좀 부족하달까 라는 의미겠죠? 이탈리아어 できるの? 이 문장은 굉장히 쉽죠. 이탈리아어 할 줄 알아? 라는 뜻이고요. 일본어에서 의문사에 반말일 경우에는 노 많이 붙입니다. 노 붙이면 조금 더 부드럽게 의문사 만들 수 있죠. 이탈리아어 できるの? 라는 뉘앙스는 조금 다른데요. 이탈리아어 할 줄 알아? 는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탈리아어 できるの? 라고 물어봤을 때는 와, 너 이탈리아어 할 줄 알아? 라는 뉘앙스예요. 첫 번째로는 그냥 이탈리아어를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객관적 사실을 물어본다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너 정말 할 줄 알아? 라는 감탄까지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물어보면서도 그 사람이 그걸 할 줄 안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한 다베타 는 밥 먹었어? 라는 객관적 사실을 물어본다면 고한 다베타 너? 라고 했을 때는 이 시간쯤이면 너 먹었을 것 같은데 먹었어? 또는 이 시간이어도 너 아직 안 먹었을 것 같은데 안 먹었지? 어느 정도는 대답에 대한 기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크게 의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너를 붙이는 건 교통체, 반말체에서 의문문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막 니치조카이와 대도나. 일본 사람들도요. 아니 뭐, 아니 그게 말이야 라는 말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가 라는 표현도 쓰지만 야, 마 라는 표현 많이 쓰니까요. 들으실 때마다 아 이럴 때 쓰는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치조, 일상이죠. 일본에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니치조 테도, 나라 일상 정도라면인데 조금 생략됐죠. 한국어로는 일상회화 정도라면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언어 얘기할 때 니치조 테도라는 말 많이 쓰니까요. 이거는 일상회화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상황에서 니치조라고 말하실 때 일상회화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겠죠. 나의 일상이야 라고 할 때 나의 일상회화야 이상하잖아요. 니치조는요, 언어, 회화, 말을 물어볼 때는 일상회화까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른 상황에서는 일상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일본인들의 리액션은 정말 따라갈 수가 없죠. 저도 이렇게 텐션이 높게 리액션을 따라가기는 어려운데요. 일본인들 리액션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고이 같은 거 알아주시면 좋죠. 그리고 와 대단하다, 에이 스고이 많이 쓰고요. 최근에는 에브이라는 표현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조금 활발한 친구들은 에브이 많이 쓰지만 얌전한 친구들은 에브이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에브이
스고이라는 말도 많이 쓰더라고요. 뭐 대단하다, 장난 아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스고이 쓰고 있습니다. そんな大したことないですよ. 여러분 이거 외워두시면 좋아요. 大したことないです.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라는 뜻이에요. そんな 여기에서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수준은 아니에요라고 번역해 두긴 했지만요. そんな라는 걸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そんな大したことないですよ라고 에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일 수도 있고요. そんな大したことないですよ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할 때 회화의 텀을 어느 정도 인지하셨나요? 사실 여기에서는 여자분께서 뉘앙스를 보자면 네, 그렇게까지는 뭐 라고 말하고 끊고 大したことないですよ 대단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어졌다기보다는 そんな 여기에서 말하는 そんな는 어느 정도 상대방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치는 리액션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そんな大したことないですよ 이어서 말하시면 그렇게 대단한 수준은 아니에요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そんな 하고 잠깐 쉬었다가 大したことないですよ 라고 말하시면 에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立場をわきまえなさい. 어려운 표현이지만 알아두면 좋은 표현, 하지만 사실 평상시에 그렇게 쓸수 있는 유용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立場をわきまえる, 내 입장, 내 자리, 내 위치를 잘 구분하다라는 뜻인데, 나사이, 일종의 명령이죠. 너의 위치를 정확히 구분해라라는 뜻이에요. 의역하면 네가 지금 낄 자리가 아니야,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사실은 와키마이르 이런 거는 중요한 표현이긴 하죠.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께서 평생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대놓고 다치바오 와키마이나사 이런 말을 할수 있을까요?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문장 자체를 일상적으로 쓸 수는 없지만 다치바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다치바라는 거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 입장은 너 입장은 이라는 표현도 쓸수 있지만 너의 위치, 너의 역할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일본어에서는 다치바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여기에서는 다치바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의 위치를 잘 구분해라는 건 지금 네가 그럴 위치가 아니야. 네가 지금 나설 위치가 아니야. 이런 의미겠죠? こんなことやるだけ無駄だよ.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표현은 야르다케 무다입니다. 야르 하다죠. 네, 스르라는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배우셨을 텐데 일본에 가보시거나 또는 중급 고급으로 갈수록 스르보다는 야르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야르 하다, 다케 하는 만큼 무다라는 건 쓸데없다, 낭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는 만큼 낭비야.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 할수록 손해야. 하면 할수록 손해만 봐. 하면 할수록 다 쓸데없는 짓이야. 라는 뜻이죠. 생각보다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야르다케 무다. 너 그거 하는 만큼 손해야. 그거 할수록 손해야. 너 그거 헛된 일이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씁니다. 요거 그냥 통으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그냥 통으로 외워두시면 좋아요. 私には 만에 できない. 정중치로 말씀하시려면 私には 만에 できません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나에게는 만에라는 건 따라하다, 흉내내다 라는 뜻이거든요. 나에게는 흉내낼 수 없어 라는 뜻이에요. 나는 흉내도 못 내겠어. 나는 너처럼은 못해. 난널 따라하기 힘들어.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여자분께서 이 표현을 조금 자조적인 분위기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넌 대단한 거 알아. 근데 난너못 따라해. 라고 조금은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 자체가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와, 너 진짜 대단하다. 난 도저히 너처럼은 못할 것 같아. 나는 너의 발끝도 못 따라갈 것 같아. 이렇게 상대방을 좀 치켜세워줄 때, 칭찬할 때도 많이 씁니다. 그 상대방이 너무너무 대단한 일을 했을 때, 와, 스고이네. 와타시니와 마네 데키나이나라고 쓸수 있어요. 너 정말 대단하다. 나는 정말 너처럼은 못할 것 같아. 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여러분, 와타시니와 마네 데키나이라는 표현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상기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막 없이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さっきイタリアから帰国したばっかなんだけど、今すぐ見せろって聞かないんだよね。さっきイタリアから帰国したばっかりらしくて。いや、なんとかして。いや、それが普通なんですよ。なんかイタリアできるの？いや、まあ、日常会話程度なら。すごい！いや、そんな大したことないですよ。
立場をわきまえなさい。こんなことやるだけ無駄だよ。私には真似できない。